안녕하세요. 채널 전투정보실의 더빙을 맡은 스텔라입니다. 1991년 걸프전쟁과 2003년 이라크전쟁은 TV로 생중계되어 많은 매체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졌죠. 그런데 1941년에도 이라크에서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이라크 전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세계대전 안의 작은 전쟁, 영국 이라크 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국제연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1932년까지 이라크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1932년 이라크 왕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영국군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와 이라크 영토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권리를 가져 이라크는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라크 사람들은 이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1941년 4월 1일 라시드 알리가 이끄는 반영국 쿠데타가 일어나 그동안 친영국 정책을 펼쳐왔던 총리가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쿠데타 세력들은 영국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독일과 이탈리아에게 접촉했고 이라크 영토에서 롬멜의 아프리카 군단 활동을 허가하고 이라크에서 영국군이 물러난다면 독일군이 이라크 안에 있는 군사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독일과 이탈리아로부터 원조 약속을 받아냅니다. 영국도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라크가 추축국들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그곳에 매장된 엄청난 약의 석유를 포기해야 하고 한창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북아프리카와 인도와의 연결이 위태로워지게 되어 미국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물자를 받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영국 정부는 이라크에 있던 영국인들의 피난을 추진하는 한편 항공모함 헤르메스와 순양함 두 척이 이라크로 향했고 인도에 있던 10인도사단 병력들이 파견되어 4월 29일에는 10인도사단의 모든 병력 파견이 완료되어 바스라에 주둔합니다. 그러나 영국은 그리스에서 쫓겨났고 북아프리카에서도 롬멜의 아프리카 군단에게 정신없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이상의 병력은 파견하지 못했고 영국군은 이라크군의 숫자에 한참 못 미치는 병력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라크군은 4월 30일 하바니아에 있는 영국 비행장 주변에 포를 설치하여 포격할 준비를 하고 바그다드의 영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한편 키르쿠크의 유전을 장악해 영국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영국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을 시작했고 결국 5월 2일 하바니아 비행장에서 발진한 영국 비행기들이 비행장 부근을 에워싼 이라크 군대에게 폭격을 시작하여 이라크 영국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 시작 당일부터 영국 공군은 바스라 하바니아 비행장에서 출격해 활발히 활동을 펼쳤고 심지어 하바니아 비행장에서는 하루에 193번이나 출격할 정도였죠. 이들은 하바니아 비행장을 포위한 이라크군과 수도 바그다드 그리고 바쿠바의 비행장을 습격했고 이라크가 가지고 있던 60여 대의 항공기 중 22대를 지상에서 파괴했으며 몇 대의 항공기를 공중전에서 파괴하는 대전과를 올리고 제공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바니아 비행장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었고 바스라에 있던 영국군이 반영국 시위대를 진압하느라 바쁜 사이 이라크군은 루투바에 위치한 영국 요새와 키르쿠크의 유전을 점령하는 등 하바니아와 바스라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을 장악하여 전쟁 초반의 상황은 이라크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군은 훈련과 항공기 폭격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전술적 능력에 부족해 유리한 상황을 살리지 못했고 항공기의 지원을 받고 장교식당에 전시된 1차 대전 시기 대포까지 끌고 온 영국군의 분전으로 9천여 명의 병력을 가지고도 2,500명에 불과한 하바니아 영국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합니다. 결국 5월 6일 이라크군은 9천여 명 중 1,000여 명을 잃고 수많은 장비들을 버려둔 채 하바니아 근처에서 후퇴했습니다. 영국의 사상자는 13명의 사망자와 21명의 부상자뿐이었죠. 또한 영국은 부족한 병력을 긁어모아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에서 증원 병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헤포스라고 통칭되었으며 팔레스타인에서부터 850km를 행군해 5월 9일 이라크가 점령한 루투바 요새에 도착하여 다음 날 항공 지원을 받아 요새를 다시 탈환하고
하바니아 부근에 있던 이라크군을 공격할 태세를 갖춥니다. 이렇게 전황이 때때로 흘러가지 않게 되자 쿠데타 사력의 지도자 라시드 알리는 전쟁 전에 약속했던 군사 원조를 독일과 이탈리아에 요청했고 5월 11일 BF-110 전투기와 HE-111 폭격기, JU-52, JU-90 수송기로 구성된 독일 공군부대가 도착했고 13일에는 시리아에서부터 열차편으로 군수물자가 보내졌습니다. 독일 공군부대는 13일 해포스를 공격하면서 활동을 시작했고 다음 날에는 윈스턴 처칠 수상이 시리아에서 비시 프랑스 정부의 도움을 받아 비시 프랑스 영토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 공군에 대한 공격을 허가하면서 영국 공군이 시리아의 팔미라 공항과 모술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독일 공군도 하바니아 공항을 공격하는 등 영국과 독일 간의 공중전이 벌어졌고 이라크 지역에서 벌어진 공중전으로 독일은 19대의 항공기를, 영국은 20여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이탈리아도 5월 26일 키르쿠크 비행장에 12대의 전투기와 몇 대의 폭격기를 보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어진 뒤에 보내져 별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영국의 반격은 계속되어 5월 17일 해포스는 하바니아 방어군과 만났고 하바니아의 안전 확보와 수도 바그다드 점령을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 19일 유프라테스강을 건너 팔루자를 공격하여 점령했고 21일과 22일에 걸친 독일 공군의 지원과 이탈리아제 전차까지 동원한 이라크군의 반격을 막아내어 바그다드를 향해 공격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바스라에서 반영 시위대 진압과 홍수로 인해 발이 묶였던 10인도사단 병력도 5월 27일까지 바스라 지역 안정화 작업을 완료했고 27일부터는 바그다드를 향해 진격을 시작해 쿠트를 점령하여 해포스와 함께 바그다드를 두 방향에서 압박했고 해포스가 모술과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를 차단하기 위해 움직이는 동안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두 번에 걸쳐 바그다드의 관문인 아부그라이브를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이라크군의 방어로 실패했지만 두 번째 공격은 성공해 29일에는 아부그라이브를 넘어 바그다드까지 점령에 성공했고 라시드 알리는 17,000명분의 급료를 횡령해 이란으로 도망갔습니다. 영국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한 다음 날 도망간 라시드 알리를 대신해 바그다드 시장 등의 이라크 대표단이 영국 대표와 종전 협상을 진행해 6월 1일 이라크군의 저항은 멈추었고 독일과 이탈리아 공군도 이라크로부터 철수해 거의 한 달 만에 영국 이라크 전쟁은 끝이 납니다. 한 달 남짓의 짧은 전쟁이었지만 이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영국은 전쟁의 필수적인 석유를 지켜낼 수 있었으며 중동에서 추축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아내었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없었다면 대서양, 이집트, 인도를 잇는 교통로는 추축국에게 막혔을지도 모르며 그랬다면 1942년 말에 엘 알라메인 전투로 상징되는 북아프리카에서 롬멜을 밀어붙인 영국의 총반격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1940년 프랑스가 패망하고 세워진 비시 프랑스 정부는 추축국이나 연합국 편을 들지 않고 중립국으로 남아있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했지만 영국은 이에 의심을 품었고 이번 전쟁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에게 이라크의 영국군을 폭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라크군에게 군수물자를 제공하면서 비시 프랑스 정부가 추축국의 편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영국은 이라크를 점령한 이후 비시 프랑스의 영토인 시리아를 침공하게 되어 영국 이라크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의 불씨를 지피게 된 셈입니다. 북아프리카 전선을 지탱하게 해준 영국 이라크 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